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에 20년째 근무 중인 49세 직장인입니다. 학교 다닐 때 전공은 환경공학과를 전공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다 보니 여러 가지 관리 업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중대재해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산업안전기사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3월에 공부 기간을 한 2년 정도 잡고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처음에 공부할 때는 용어들이 너무 생소하여서 비전공자로서 학습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단 4개월 만에 비전공자가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배울 학을 선택하여서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필답형 시험에서 사다리 문제와 ETA 문제가 다소 어렵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저는 교수님의 암기법 덕분에 수월하게 문제를 풀이할 수 있었습니다. 기출문제만 공부해서 합격하였다는 후기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험까지 수월하게 공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론 강의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론 강의를 두 번, 필기 기출 문제 10년치, 필답 기출 문제 15년치를 공부하였습니다. 작업형의 경우는 필답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어떤 후기들을 보면 작업형에서 교재대로 적어야 한다 등 그런 답변들을 보았는데, 저는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창의적인 답변을 적은 것 같습니다. 필답의 경우는 50점, 작업형은 45점 만점을 받아 95점으로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아도 짧은 시간, 고득점의 비결은 배우락 김용훈 교수님의 필기 이론 강의를 열심히 수강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의지만 확고하다면 시험 준비는 단기간 짧은 시간에 끝내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공부 방법에는 독학도 있고 학원 수강, 인터넷 강의 등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요즘 시대에 단기간 취득하기 위해서는 좋은 인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험을 준비하면서 암기해야 할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번에 취득을 하셔야 힘듦이 덜할 것 같습니다. 처음에 필답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걸 어떻게 외우지 걱정이 많았는데, 먼저 중요 키워드를 선정해 두고 한자 한자 늘려가다 보면 수월하게 합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 화이팅 하십시오.